안녕하세요. 9월에 기획 공연 소개로 인사드렸던 예우리입니다. 문화예술을 경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인 10월에 공연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예울마루가 준비한 10월의 기획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 팬층을 확보한 예울마루의 인기 시리즈인 브런치 콘서트 피아니스트 강현주의 음악으로 그린 그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공연 일시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10월에는 선선해진 날씨만큼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에 대한 주제를 통해 음악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피아니스트 강현주와 김일성 팝 칼럼니스트 두 분의 대화 형식을 통해 뇌리에 쏙쏙 박힌 해설로 지루해질 수 없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연극 유도소년인데요. 공연 기간은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30분에 그리고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30분 총 4회 공연하는 대학로 전성 매진 연극입니다. 만화적 상상력을 통한 연극판 응답하라인 유도소년은 가슴찡한 청춘들의 슬럼프 극복 성장 드라마로 청소년들은 물론 가족 단위의 관객들마저 매혹시킬 작품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여성 영화 3책 소녀 레슬러라는 작품인데요. 상영 일시는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이고요. 여성 영화 3책이라는 프로그램명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코너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성의 시각을 통해 바라본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챔피언이라는 레슬러로서의 경기장 안에서의 꿈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의 고민과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자기 자리를 찾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인데요.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예울마루의 대표 페스티벌입니다. 10월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주제 역시 가을이 오는 소리로 정해보았습니다. 정상급 연주자들의 공연장 내부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인터미션 시간마저 즐거운 미니 콘서트와 먹거리, 볼거리 등이 예울마루 로비와 야외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10월은 하늘도 아름답고 기분마저 쉽게 좋아지는 쾌청한 날씨가 많은 계절입니다. 예울마루의 아름다운 공연장은 10월에도 빛나는 공연들로 채워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에 예울이는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